네, 당연히 이거 시의 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자, 그래서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그래서 Who is he? who is he? 후는 뭐 해주는 말이죠? Who is? 원래대로 하면 Who who is is he? he? 자, who의 뜻은 뭐라고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잘안 들려요. 누구? 누구? 누구인지 물을 뜻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he의 뜻은 그 남자 어떤 남자 한 명이죠. 여기 뭐가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Is he? Is he 하니까 묻는 말이겠죠. 그는 이니 이런 뜻이죠. 그는 누구이니? Hey. 그랬더니 He is my farmer. 뭐라고요? He's my brother. I farm. Farmer. 뭐라고요? He's my farmer. 좀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좀 하세요. 우글우글하게 많이 가세요. 뭐라고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Okay, he's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He is. He is my father. My father의 뜻은 my는 나이고 father는 아버지죠. My fa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o is he? Who 하고 he is를 묻는 말 is he. 그가 누군지 묻는 말이 되었네요. My father의 뜻은 나의 아버지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또 뭐가 있었죠?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그리고 왜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is he? He's my father. 그래서 Who is she? Who is she? Who's she? Hey,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고요. Who is she고요. 달라진 건 she인데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그래서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안만기로 말자 했을 때 he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he가 될수 있는 것들 읽어볼까요? Your brother. Your brother 무슨 뜻이에요? 너의 남자 형제, 너의 형, 너의 남동생, 너의 오빠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안방기 이렇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렇죠? 또 he가 될수 있는 건뭐 my father 이런 것도 뜻이 나의 아빠니까 안방 길어봤자를 적용하면 he가 될 거고요. she가 될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을까요? she가 안방 길어봤자 했을 때 she가 될수 있는 거요? Your sister. Your sister, my sister 이런 거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또 My mother. My mother, your mother 이런 것들이 한번 길어보자 하면 C가 되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She i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는 뭐 해주는 말이고 She is. She is my mother. My mother의 뜻은 나의 나의 어머니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어머니. Who is she? My mother는 후에 대한 대답이고 She is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그녀가 나의 어머니다. 누가 다 맞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래서 Who is she? I she. Who's she? 그랬더니 She's my sister. My sister. She's my sister. 오케이. 그 남자는 누구니? 뭐였더라? Who's she? Who's 그 남자? Sh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나의 남자 형제다 하고 싶으면 He'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겠지요. 아, 너는 누구니는 뭐였더라? Who is you? Who are you? 넌 누구니? Who are you? Who is you예요? Who are you예요? Who are you? 왜 Who is you 하면 왜 안 돼요? 비동사 같이 쓰이지 않아서.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뭡니까? 비동사 종류는 몇 가지 있고? 세 가지. 뭐뭐? Is. Am. Is. Are. 가 있는데 너는 영어로 뭐고? You는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그럼 나는 누구게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게 하고 싶어요? Who are you? Who am I? Who am I 하면 되겠죠. 내가 누구게? Who am I?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누구니 하고 싶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이게 유였나요? Who are they? Who are they? 그 사람들 누구니 묻고 싶으면 Who are they? Who are they?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희들은 누구니는 뭐예요? Who are you? 그렇죠. 너희들도 you라고 그랬죠.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